야 우리 곽재범 씨 예전에는 나라 정투 혁신 정투 구분 못해서 업업업 했는데 아유 그랬던 적도 있었죠. 나라 정투 혁신 정투 국내 장투는 알겠는데 이렇게 이름들이 비슷해서요 뭔? 곽재범 씨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을 어디다 팔지 전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죠? 혁신장터군요. 혁신 수요와 혁신 제품을 연결,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혁신장터예요. 어휴, 왜 난숨? 아 기죽지 말라니까.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야, 라떼는 말이야. 어? 제가 한숨 쉰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 뭐해? 너무 혁신적이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 나온 제품이라 팔 데도 없고. 아휴, 사업을 접어야 하나? 젊은 청년이 잘 모르네. 아, 그럴 땐 상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땐 조달청 혁신 조달 사업을 알아보세요. 혁신 조달 사업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이 만든 혁신적인 제품에 정부가 투자하면 완전 감동.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셨나요? 그렇다면 조달청 혁신 조달 제도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혁신장터에 신청해보세요. 국민이 만든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정부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 공공시장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홍보부터 팔로우 확보까지 아무 문제 없겠죠? 와, 정말 이게 다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당장 혁신장터에 등록하러 갈게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겠다고요? 조달청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법 조달청 주무관티가 나는걸?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겠어.